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컵입니다. 오늘 영상은 로지텍 마우스의 G903을 수리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G903 마우스고요. 요거가 좀 많이 비싸죠. 아마 로지텍 마우스 중에서도 거즘 탑급으로 비싼 마우스로 알고 있어요. 한 20만원 정도 하는 마우스다 보니까 수리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제가 블로그에 요거를 분해하고 수리하는 영상을 좀 많이 알려드렸는데, 영상으로도 이거 분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작업하실 때는 여기 그 미끄럼 이 패드 있어요. 미끄럼 패드 부분을 드라이기 같은 걸로 데워가지고 조심히 떼어내시면 되고, 그리고 G903 같은 경우가 안에 배터리가 좀 크게 있습니다.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양면 테이프로 좀 쫀쫀하게 붙어 있어요. 그 배터리를 제거를 해야지 여기 상단 커버에 들어가는 나사가 나옵니다. 근데 배터리를 드러낼 때 너무 세게 탁 해가지고 배터리가 접혀버리면 셀 자체가 파괴되면서 쇼트나면서 화재가 날 수가 있어요. 이제 수리를 들어가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이 이 마우스를 수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집에서 자가 수리하실 때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수리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분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수리할 때나 할 때는 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고 나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숙달된 전문가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네, 마우스는 G903 마우스입니다. 촬영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찍는 샷, 그리고 왼쪽에서 작업하는 샷 총 두 가지 샷을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수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맡겨주신 분께서 왼쪽하고 오른쪽 키가 좀 안 좋다고 하셨고, 이 G4 부분 요거 뒤쪽 부분도 축을 갈아달라고 하셨어요. 인터넷 같은 데서 보시면 이제 옴론 축 같은 경우 요것도 똑같이 옴론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옴론 중에서도 이제 말씀드리면 하얀색으로 된 게 30mm 짜리고요. 파란색으로 된 게 50mm 짜리입니다. 그리고 옴론 같은 경우도 옴론 차이나가 있고 옴론 재팬이 있는데, 재팬이도 좋긴 한데 재팬 같은 경우는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옴론 차이나를 쓰고, 이 축에 대한 보증 기간은 3개월간 봐드립니다. 수리했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3개월 이내에 동일한 증상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뭐 무상으로 수리를 해드리니까 그러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왼쪽 오른쪽 축이 파란색으로 들어가니까 50mm 짜리 두 개 챙겨 놓고요. 일단은 작업하기 위해서는 헤어드라이기나 열풍기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열풍기 온도 같은 경우는 한 100도 정도나 한 120, 30도 정도로 약하게 맞춰 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너무 셀 경우 플라스틱이 녹을 수가 있고요. 일단 열풍기 쓰기 전에 나사가 이쪽 여기랑 여기 두 개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눌러보면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 최대한 티 안 나게끔 메스를 통해 가지고 십자로 구멍을 내줘서 이쪽으로 드라이버를 넣어서 나사를 풀어 줄 겁니다. 여기도 하나씩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를 다 풀어 줘야지 분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나사를 먼저 풀어 주도록 합니다. 하고 열풍기 온도는 한 120도 정도 맞춰놨습니다. 여기 세 군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엔 별 모양으로 육각이 하나 있습니다. 열을 가해주고요. 너무 강한 열로 하면 여기 플라스틱이 녹을 수가 있어요. 그 점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미끄럼 패드를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풀어주면 여기 나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여긴 육각입니다. 일단 다 풀어주고요. 그리고 육각까지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어주고 그리고 이쪽 부분은 살짝 당겨주면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조심하세요. 여기가 위에 상단하고 통신하는 필름입니다. 이 필름 한 필름이나 이쪽 커넥터 부분 안 부서지게 조심히 빼주도록 하고요. 요거는 배터리 부분이에요. 배터리 부분도 분리해주고 이쪽 하단 부분은 쓸모가 없습니다. 저쪽으로 튕겨주고요.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하면 되고요. 요 배터리를 분리를 해줘야지 이쪽에 가운데 이 하단 이 상단 커버를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열을 가해줘야 됩니다. 양면 테이프로 붙어져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뗄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심하게 구부러지면 셀 안에 셀이 파괴되면서 쇼트 나버리면서 화재 납니다. 그리고 열도 세게 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캡톤 테이프가 내열 테이프가 붙어 있긴 하지만 이제 열을 심하게 가할 경우에도 또 이제 부풀어서 불량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살짝 뒤쪽으로 밀어주면서 살짝 꺾어줘야 돼요. 떼실 때 항상 조심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양면 테이프 쪽에 열이 가해졌는데도 이렇게 테이프가 붙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조금 구부러졌는데 크게 상관은 없어요. 요 정도는. 예. 그래서 요거 할 때 여기 꺾이는 순간 쇼트 빵 나면서 불나요. 요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 양면 테이프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 분리해주면 여기 가운데에 나와서 있습니다. 이거를 풀기 위해서 배터리를 제거해 준 거예요. 떼주고 이쪽. 이쪽하고 이쪽 총 6군데 풀어주면 분리가 됩니다. 나사는 안 잊어먹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G903 같은 경우가 축 같은 그러니까 축 위쪽 부분 잡는 부분이 조금 민감해요. 그래서 나사가 혹시나 다른 게 들어갈 경우에는 축이 버튼 눌러지는 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축 쪽 나사는 따로 보관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건 분해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그냥 막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 안 불러지게 조심하시고요. 노하우입니다. 축을 떼기 위해서는 이쪽 나사를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축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이쪽하고 이쪽 두 쪽 다 분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쪽 나사는 다르니까 위에 요 나사는 꼭 따로 보관을 해주세요.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이쪽 나사는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혹시나 좀 더 긴 거 넣었을 경우에는 축이 여기는 눌리고 여기는 안 눌리고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사가 들어가 버리면 나사선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잘 떼주면 되고요. 떼주면 여기에 옴론 50mm짜리 축이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옆에 축이 30mm로 알고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다른 축이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제가 동일한 게 없어가지고 BW백 같은 걸로 이쪽 떼가지고 접점 세척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영상 잠깐 끊었을 때 분해해가지고 이 접점 세척은 해드렸습니다. 이쪽에도 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 같은 경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의할 게 좀 많아요. 요거는 좀 작아서 이쪽 커넥터 부분 요 선이 너무 얇아가지고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어지면 다시 납땜해야 되니까 요 부분 조심하셔가지고 작업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작업하기 위해서는 인도기가 있어야 되죠. 좀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누가 잡아주는 게 가장 좋은데 사람이 스스로 잡아줄 수 없으니까 도구를 이용해서 잡아주도록 합니다. 환풍 시스템까지 같이 가동을 해주고
이번에 플럭스를 한번 바꿔봤어요. 주사기형 플럭스로 살짝 플럭스 발라주고, 이게 좀 더 보이는 게 좋겠죠 여러분께. 근데 저 같은 경우 작업할 때 대각선으로 작업하는 게 좀 많이 편합니다. 뒤 잡아주면서 잡아주기 때문에 또 이거 작업하면서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끔 잡아주도록 할게요. 살짝 당겨서 이런 식으로. 어때? 좀 잘 보이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작업하기 위해서는 납흡입기가 필요하죠. 달려있는 PCB도 조금 약간 얇아가지고 조금 떼는데 좀 애는 먹었지만 이렇게 떼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은 좀 빠르게 떼도록 할게요. 좀 떼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희한하게 이놈이 잘 안 떼지네. 그래서 일단은 구멍은 다 뚫었고요. 구멍을 다시 끼울 수 있게 넓혀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 보시면, 뒤쪽 보시면 이쪽에 이제 폼 있죠? 이쪽 부분이 축이 이쪽 부분에 들어가라고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쪽 부분에 꽂아서 주고, 이제 요거 장착하실 때 이런 집게 같은 걸로 이걸 꽉 눌러주시고 작업을 해주셔야지 이 축이 뜨거나 그러진 않아요. 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꽉 눌러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딱 정확하게 딱 붙고 여기까지 납땜이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반대쪽 부분도 교체는 다 끝났고요. 이제 이쪽 부분 세척 부분만 세척만 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이 선이 좀 짧게 나오기 때문에 인두질 하시다가 이쪽 부분이나 이런 플라스틱 부분에 인두 팁이 닿아가지고 플라스틱이 녹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이쪽 부분을 그냥 납땜을 제거를 하셔가지고 편하게 부착하신 다음에 다시 솔더링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조립을 해줘야겠죠. 좀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닌데 오늘 조금 뭔가 납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비가 좀 많이 와서 그런가. 조립은 분해 역순입니다. 분해하실 때는 상관없는데 조립하실 때는 전동드릴 쓰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축 자체가 여기 PCB 기판하고 꽉 밀착이 안 돼 있어도 버튼이 여기가 안 눌린다거나 여기 눌러도 안 눌린다거나 하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나사도 잘못 꽂으셨을 경우 여기 눌러도 막 안 됐을 뭐 안 눌리고 막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나사는 위치를 떼신 위치 잘 맞춰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조이실 때도 너무 세게 꽉 조이지 마시고 딱 적당하게 들어간 만큼만 조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립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촉감 테스트.
어느 쪽을 눌려도 잘 눌리죠. 이쪽도 눌려도 잘 눌리고. 이쪽 축 같은 경우는 아까 손님 오셔가지고 잠깐 끊었을 때 이쪽은 맞는 축이 없어가지고 그냥 세척 작업만 해주었습니다. 아마 BW100 정도 뿌려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끼우실 때도 잘 안 들어가요. 대충 잘 벌려서 끼워주신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맞습니다. 이쪽 홈 잘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쪽 보여줘야 되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배터리 먼저 조립하지 마시고 커넥터 먼저 조립하시고 배터리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전압이 들어갔을 경우 혹시나 쇼트 때문에 소자가 나가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항상 염두해 주시고 특히 노트북 작업하실 때 액정 교체하시면서 그냥 배터리 제거 안 하고 액정 교체하다가 불량 나서 갖고 오신 분들 좀 계세요. 그래서 배터리 꽂아주고 다시 덮어주면 됩니다. 열고 배터리 온. 일단은 잠깐 끊고 테스트하고 올게요. 이렇게 손으로 연결했습니다. 마우스 테스트 프로그램 켜서 보시면 왼쪽 오른쪽 왼쪽 위에 카운트가 되는 부분 보이시죠? 이중 클릭이나 키시핌 없는 거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키 끊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을 쭉 긋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탁 빠지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축 자체가 이제 그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축 교체를 하셔야 돼요. 이쪽 부분도 지금 세척 끝나서 문제 없이 잘 됩니다. 보시면 뭐 선 끊기거나 카운트 보시면 딱히 문제 없죠. 그리고 마우스 왼쪽 오른쪽 휠 정상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네, 이렇게 로지텍 G903 마우스를 수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뭔놈의 컴퓨터 가게가 키보드 수리하고 마우스 수리하고 그래픽카드 수리하고 메인보드 수리하고 뭐 모니터 수리하고 별거 다 수리한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수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좀 말이 그런데? 아무튼 뭐 별거 다 수리한다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거 고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쓸 거가 고장났다고 생각하니까 마우스도 수리하게 되고 키보드도 수리하게 되고 모니터도 수리하게 되고 메인보드도 수리하게 되고 그래픽카드도 수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었어요. 무튼 로지텍 G903 마우스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분해하시는 방법도 이 영상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이 마우스가 저렴한 마우스가 아니다 보니까 새로 사시는 것보다 수리하셔가지고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에서 작업하실 때는 항상 주의하도록 하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한번 눌러주시고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